동물의 시간은 사람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. 우리 눈엔 그저 어리게만 보여도 나이가 들면서 외모도 성격도 변하죠. 고령의 나이에 접해지면 더 이상 예쁘지도 않고 병도 많고 또 그 질병들이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. 그런 노령 동물에게 특히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 박정윤 수의사. 제가 나이 든 친구들에 대해서 좀 애정이 많기도 해요.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준 스승들이죠. 그래서 저한테는 각별해요. 나이 든 동물을 스승으로, 보호자를 동료로 생각한다는 박정윤 수의사.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. 백신 접종을 이제 하자라고. 입구부터 환자들로 북적이는 동물병원. 하고 못 갔어요. 세상에. 노! 무슨 일이죠? 처치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네요. 아니 이것은 나! 조리 할머니. 조리 할머니 또 조격 이번 반신욕. 조격하시네. 반신욕 반신욕. 아우.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요? 19세. 예, 네, 해가 바뀌었네요, 진짜. 자. 병원의 단골 환자 조리입니다. 사람 나이로는 100살하고도 9살이나 더 됐으니 할머니 중에도 상할머니시죠. 그런데 아이고,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걸까요? 안 보이고 안 들려서 지금 감으로 다니는 거 같아요. 지금 길목을 막고 계세요. 조리야, 미안해. 비틀비틀. 가끔씩 길을 잃어도 조리 할머니는 씩씩하게 노년을 보냅니다. 그들에게선 한 일생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잖아요. 굉장히 어린 그 동물들과는 다른 모습들이죠.